디노. 디노? 디노. 도겸이. 아, 부승아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어디? 건전한 형도 뽑아. 시아버지. 시간이 끝났어요. 가겠습니다. 나갑니다. 빨리 묶으세요. 킹과는 패션. 시작합니다. 어이. 승관이 약간 배드민턴 선수 같은데. 어, 배드민턴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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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사! 오늘 앞에 상승세야? 아, 여기 좋은데? 왜 스쿱스 쿱스? 어? 아, 붕어뽀 슬로우모션 계속 걸어주고 좀 잘해볼 수 있게 잘 부탁해요. 그냥 캐럿 때 싱크로인 아, 됐어요!
거야? 어. 빼고 해야겠지. 아, 아니 너 구해달라는 줄 알았어. 내 빼게 빼고 할게. 아니 주문에 손 뺐는데. 아, 다치면 안 돼. 영상을 슬로우를 걸어주고 리플리 몇 번 걸어주면은 또 멋있게 보일 수 있어. 예, 맞아. 몸배 행진이다. 간다, 진짜 간다. 그래, 니름아 보여줘. 오, 뭐야, 뭐야. 가볍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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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볍게. 그래서 아까 전에 낚시를 했는데 영상 뭔가 컨텐츠가 나오기도 전에 물고기가 잡혀버려서 지금 한 번 더 잡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일단 여기 여기를 뭐야 너 무슨 일이지? 어쩌다 왔어? 어제 형한테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거. 이게 물고기 잡아. 얘기한 거 여기. 나는 잡으러 갔냐?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일단 물고기가 너무 없습니다. 물고기 있는 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한번 돌아다녀 보시죠. 물고기가 좀 많은 곳으로. 잡혀가지고 일단 데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맥주 한잔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잘 놀고 있는 너를 미안하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는 얘를 튀긴 건가 봐요. 데프라로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대요. 생선을 잡으면 그래서 사시미랑 데프라를 선택했습니다. 먹을게요. 맛이가 있습니다. 와, 맛있어. 여기 어때요? 거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아직 그 규카츠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그냥 아무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규카츠 먹으러 왔습니다. 아, 너. 나미, 다이, 더블 넣었는데, 오크, 오니크, 오크. 하이. 기다리는 동안 한번 이 퍼즐 한번 꺼볼까요?
어떤 퍼즐인지. 이거 동물 퍼즐인데 밥 먹기 전에 완성하기 미션. 이게 나와야 되니까 살짝 세워보도록 할게요. 물컵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훨씬 좋네요. 뭔가 이거 같아. 이렇게 허그의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이건가? 어, 이거다. 네, 이렇게 목이 생겼고요. 너무 답답하구나. 해봐봐, 이거. 몸통이 안 만들어져. 이거 꼬리잖아. 꼬리에 다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센지 와카리마센. 밥 나오기 전까지 완성해야 된단 말이야. 아, 맛있다. 아, 실패했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순서가 있대요. 짠. 그리고 제가 다시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네. 이거 뭐가 잘못됐어, 지금 이 퍼그. 이게 여기 아닌가 봐. 이게 밑에 쪽인가 봐. 얘를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몸통까지 완성이 됐죠? 이제 여기에서 다리를 넣어주고. 그치, 그치. 이게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꼬리가. 어, 이죠? 이거. 이거를 제가 뒤집어 볼게요. 이 꼬리가 위로. 아, 나 이거 조립하는 거 왜 이렇게 못하냐. 위가 맞았네. 이제. 예, 여기에서 쉬라고 강아지 밥이랑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네. 허그 인사해. 안녕.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귤카츠. 아, 근데 이거 먹고 나오니까 원래 타코야끼 들고 다니면서 먹을까 했는데 너무 배가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또 오사카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일본도 오사카 감성을 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제가 도톤보리를 약간 차 타고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방송 때문에 옛날에 한번 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걷거나 뭔가 아 여기가 도톤보리다 해서 뭔가 있었던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글리코사운도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맨날 그냥 사진으로만 보다가
일단 그러면은 일단 샀으니까 한 입은 먹어봐야겠죠? 뭔가 이 먹지 않더라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성 뭔지 알죠 여러분?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안 뿌렸어요. 너무 뿌려. 육하면서 뿌려서 매니저 형도 하나 줄게. 별로 안 뜨거워. 진짜로. 좀 많이 식은 타코야끼. 벨리코상. 무엇을 하는지.